요즘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가운데 자동차 매연도 그 주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라도 운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을 계속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결함 확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함 확인 검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증 기간 이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증 당시 배출 검사 기준과 비교 확인하는 감시 기능 역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220D 등 4개 차종 464대가 이미 변경한 배출가스 부품을 장착 출고해 판매 정지 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 원이 또 부과됐는데요. 흡입공기 압축에서 발생되는 열을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인터쿨러 개조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이 유지되고 또 만족시키는지를 매년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곳은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6개 차종 중 3개 차종을 리콜 승인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10월 승용 부분 13개 차종과 대형 차종 2개 모델을 예비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6년 11월 7일 환경부 고시 제2016-208호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된 예비 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경유 차종 6개 모델을 밝혀냈고,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스포티지 2.0은 입자석 물질만 초과된 데 반해 투싼 2.0은 입자 계수와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플러스 질소 산화물이 추가돼 기준 초과 항목이 4개에 이릅니다. QM3는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플러스 질소 산화물 배출이 초과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성 가스성 물질을 과다하게 내뿜었던 르노 삼성 자동차는 결함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익히 알고 있었다는 듯두 손을 든 입장이 된 QM3와 달리 다섯 개 자동차 제작사는 최종 판정 기준이 되는 본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QM3를 제외한 다섯 개 경유 차종에 대한 1차 본검사에서 투싼과 스포티지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를 재확인해 불합격 처리했고 지금은 나머지 세개 차종에 대한 본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차를 제작 판매한 메이커는 결함 개선 방법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수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결함 시정 계획서를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본검사 착수 전 배출가스 결함을 인정한 QM3는 물론 투싼과 스포티지 또한 결함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약 20분 동안 다양한 구간을 달리는 효과를 묘사하는 NEDC 모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엔진에서 발생된 가스성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의 오염원은 포지백에 담겨지면서 자동 분석되고, 입자석 물질인 PM은 여지에 흡착된 양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차대 동력계 검사가 끝나면 포집 장치에서 여지를 꺼내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표면을 오염시킨 매연량의 전과 후를 산정하는데요. 여지에 흡착된 매연 농도를 정밀 저울로 비교하는 입자상 물질 양 측정과 포집된 가스상 물질 분석이 동시에 측정되는 셈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알갱이 숫자를 확인하는, 다시 말해 입자 개수를 세는 정밀 측정 방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출고차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이번 결함 확인에서는 투싼만 적용됐습니다. 환경부는 트럭 등 대형 경유 차종은 2016년 1월, 승용 경유 차종은 2017년 1월부터 실도로를 운행하면서 비교 검증하는 펨스 실험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인증 시험은 변하지 않는 결과, 즉 안전성 유지 체크까지 확인하는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배출가스가 조작된 15개 차종 12만 6천 대를 사기 판매한 폭스바겐 사태 해결에서도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 장치 활약은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랩 실험 모드의 단점과 그 해답을 찾아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폭스바겐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계측 장비 프로그램을 속이는 방법으로 전 세계를 폭스바겐 게이트에 몰아넣은 원흉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해 물질 배출을 감춘 눈속임 혐의로 많은 보상을 했지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실태 조사에서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천 대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환경부도 판매를 정지시킨 인증 취소와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성의 없는 리콜 계획서 제출로 인해 리콜 중지 사태로 이어지는 2차적인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조작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임의 설정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의해 반려됐기 때문인데요. 폭스바겐 리콜 방안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소 효율과 차량 성능을 높여주는 연료 분사 압력 증대와 흡입 공기 제어기에 추가 장착하는 효율 향상 대안도 자처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가서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리콜 검증이 시작됐고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조작과 관련된 배출가스 성능 검증,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연비를 비교하는 시험에 착수했는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과 등판에서의 동일성 확인과 아울러 연비 부분 또한 리콜 전후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연료 압력과 매연 저감 장치 리콜 이행률 달성 방안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구했고 환경부 요구 수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 리콜을 승인했습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료된다는 리콜 관리에 대해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내 폭스바겐 고객들한테 약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정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한 게 있고요. 또한 최대한 고객들이 좀 편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게끔 운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을 저희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리콜 고객에 대한 통지는 항상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가장 업데이트된 주소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폭스바겐 쪽에서 교통안전공단 쪽이랑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 쪽에 협조를 해줍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그 주소로 폭스바겐 쪽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번 폭스바겐 게이트를 해결하는 동안 수많은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 잘못으로 시행되는 결함 리콜에서 소비자 불편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배출가스 결함차 또한 공익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박한나입니다.